야! 돈 갚아. 뭐? 웬 돈? 너 저번에 나한테 돈 빌렸잖아. 내가 언제? 이거 봐라. 야. 여기에 이렇게 증거가 다 나와 있거든? 뭐야? 내가 이만큼이나 빌렸다고? 나 기억 안 나는데? 잘 생각해봐. 야, 박광구, 나 100원만 빌려줘. 어? 100원? 야, 그 100원 가지고 되겠냐? 기다려봐. 이게 도대체 뭔가야? 야, 내가 1,000원 빌려줄게. 진짜로? 고맙다, 땡큐. 야, 박홍구, 나 1,000원만 빌려주면 안 돼? 에이, 1,000원 가지고 되겠어? 기다려봐. 자, 10,000원. 진짜로? 야, 완전 감동이야. 잘 쓸게. 야, 박홍구, 나 진짜 급한데 나 10,000원만 빌려줄 수 있어? 어? 응? 야! 야, 정혜리! 어? 안 되는 건가? 급할수록 여유가 있어야 돼. 기다려봐. 여기 10,000원 말고 내가 100,000원 빌려줄게. 10,000원? 야, 박홍구, 진짜 고맙다. 잘 쓸게. 혜리야, 잘 쓰고 돌려줘. 3월 15일 정혜리 10,000원. 자, 그렇게 해서 이자까지 총 100,000원 갚으면 돼. 뭐? 야, 그건 그냥 너가 나한테 준 거잖아. 야,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? 그러니까 너가 잘 빌렸어야지. 내가 돈 안 주면 어쩔 건데? 어? 거기까지 생각 안 해봤는데? 안타깝다. 그리고 나 돈 없어. 죽어도 너한테 줄 돈 없어. 알았지? 뭐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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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혜리! 야, 정혜리! 박홍구 있나? 아, 없다. 박홍구는 지목대로 돈 빌려주니까 돈을 갚으래. 응? 뭐야? 어? 독촉자? 씨, 이게 뭐야? 기분 나빠, 정말. 어? 독촉자? 진짜, 아! 정말, 아! 지겨워 죽겠어! 어? 뭐야? 이걸 또 언제 넣어놨어? 아! 정말 진짜 지겨워! 에이, 진짜, 박홍구. 이번에 새로 쓴 아이라이너 한번 사용해봐야지. 아! 야, 바꾼 거 내놔. 너 나한테 돈 갚아야 되는 거 이걸로 갚아. 아, 네가 그거 어디에 쓰려고. 뭐? 내가 화장하면 되지, 응? 어때? 나 잘하지? 너 이걸로 5,000원 갚은 거다? 알았어, 알았어. 가져. 가지세요. 혜리가 이제 한 40,000원 남아. 야! 너 숙제 언제 끝나? 와! 다 끝나가. 조금만 기다려. 알았지? 너 나 대신 숙제 해줬으니까 그걸로 50,000원 갚은 거다. 나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숙제 마저 하고 있어. 아이고.
더 이상 못해. 빨리 도망쳐야겠다. 아우, 똥 잘 쌌다. 에? 아, 이 녀석 이거 어디 간 거야? 그것도 다 적어놔야지. 자, 얼마를 줄... 오호라. 여기면 바꾼 거 나 절대 못 찾을 거야. 그치? 난 돈 절대 못 갚아. 아니? 절대 안 갚아. 우리 해리가 어디에 있지? 어? 뭐야? 그거 박홍구 목소리잖아? 해리야, 도망칠 필요 없단다. 도망칠 필요가 없다고? 그게 무슨 소리지? 우리 해리 이제 돈 다 갚았단다. 어? 안 갚아도 된다고? 아 진짜? 이거 우리 해리 핸드폰이 중고가로 100만원이네. 이거 갖다 팔아야겠구나. 다행이다. 행복해.